대혼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첫 턴에 아무것도 못 쓰고 처맞아야 되는데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에 뭐야? 미션이 이상해요. 죽고 자면 되겠네. 그냥 다 5개 이런 거 하면 안 되네. 영세가 쓰기 귀찮은데. 고요한. 켈리. 9월 사생 넣으면 난리난다. 사생 넣으면 자살이다. 금강적 급소. 급소 괜찮지 않을까? 마트료시카. 자살카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죽는다고. 아싸, 새망이다. 냉겨. 너무 그게 없네. 명상 카드만 있고 진노 카드가 없네. 이거 급소만 많이 챙겨도 교훈? 교훈값 절대 못 보지 않을까?
비행기에 저거 안 맞으면 안 써줘요. 세머한 커피 드리퍼. 불만 입어야 삽질 많이 하는데 불만이 있는 길이 없네. 교훈특. 이러다가 교훈 한번 보면 재밌겠네. 그 부고 짱인 것 같은데. 아, 라그나로크 나와도 좋겠다. 야, 어지러움 큰일 난다 이거. 어지러운 플러스 각이네. 왜 이렇게 딜이 센 거 같지? 2-3-3-3-3. 포션 먹었으면 교훈 봤을 것 같은데. 병기적. 아니, 왓처 이코 카드 그렇게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이코 카드가 안 나오냐. 왓처가 꽤 고코스트 많은 캐릭인데. 그렇다고 학습 쓸 수도 없고. 타륜 켈리 안 나오냐. 교훈특 기대도 안 함. 마음의 옷에. 아, 급소 못 먹은 거 아쉽다. 켈리 뽑는다 딱대라. 얼 아래 음양성까지.
새마왕 나온 거 너무 좋다. 드디어 첫 번째 교훈을 얻었어. 아 근데 진노 카드가 안 나와서 넣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진노 안 나오냐? 나왔다. 근데 추월이랑 같이 나왔다. 에 이건 추월이지. 광휘. 왜 이런 거만 나오지? 이 코스트 없는 카드를 보고 싶다. 교훈각 볼 수 있겠는데. 아이씨.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게임 던지는 거 아니야, 저거. 발동이 될 수가 없는데. 아니.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발동은 되지. 장법. 손바닥을 팔랑거린다. 뇌 마술 칼날. 말살검 좋을 것 같은데. 양초. 아니 양초 있으면은 대혼란이 저주 쓰면 체력 깎이 되는데. 안 깎이네? 뭐지? 새마왕으로 다시 채웠나? 말살. 말살하자 말살. 수비 강화. 교훈 하나 더 하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망치. 어차피 삽질할 건데.
왜 망치에 안 나와 설명.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깨시다 큰일났다. 오씨 깨시 말살버 만수스타이다. 숭배 홀리 쉣. 이거 세모항 없었으면은 아니 강림 강림 시작했다. 강림 끝났다. 강림은 저게 문제야. 강림 덱을 쓰려고 해도 강림 푸는 카드가 너무 많아. 꺼는 거 언제 나옴? 자비란 없습니다. 암살 격. 라그나로크 평소에는 많이 보이더만 이제 코빼기도 안 보이네. 헐 최대 위기. 말살거 칼을 왜 그다 써. 전경기 결론 무섭다. 에서피 체험되지. 이제 여기서 충돌 강타 깨시에 쓰고 고래봄.
졸라 무섭네 진짜. 으아. 엔트로피 집에 집에 쓸 일 없지. 아 근데 이거 넣어도 공짜긴 하다. 선선이라서 붕괴. 그리고 카카한테도 공짜 힘이지. 어 강림했다. 강림만 했다. 아내 교훈. 교훈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욕심이긴 한데. 아 뭐야 왜 병폭이야. 아 그래도 교훈 보고 싶다. 수리검. 얼돈 사면은 대혼란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예측은 되는데 바꿀 순 없잖아. 그러면은 쓸모가 없지. 알지만 바꾸지 못하는 미래. 그러면 알았어 뭐하냐. 방어도가 죽어야 할 것 같으면 지금은 그냥 재건하고 넘어가는 게. 하짐석. 하짐석 어디다 쓰지? 교훈 두 개 가자. 안 돼. 하나라도 가자. 교훈각 이 아니었네? 언제 타냐? 하나 탄 건 확인했는데. 어 팽이 알파가 좋을까 맹공이 좋을까? 맹공 빠따 줘. 알파는 좀. 아닌가 알파가 나은가? 턴당 50딜 개꿀각이었네. 아니 얘네만 만나면 피가 다 달래. 무시무시한 놈들. 말설검 딱들아. 장법 전투참가도 괜찮지 않나? 딜 약한데. 아 뭐야 상점이 왜 여기서 나와. 급소 들고 가서 딜 챙길까? 병불? 병불 넣으면은
가격에 비해 너무 조금만 세지는데. 연막탄 필요 없잖아. 아, 커피 망치였어. 이러면은 삽이 좋네. 센데? 안에 교훈. 교훈 기대는 안 했지만 어? 발동됨. 개득. 생각보다 강한데 이거 깎아도 힘들고 핑핑이도 힘든 거 아닌가? 특성상 그래도 깎아보다는 달팽이가 상대하기 편할 것 같긴 하다. 이제 내 턴 없잖아. 오. 아직 마법의 요술도 안 썼어? 날쌀 슬림. 교훈까지 받네. 개꿀. 그렘린 뿔. 아, 여기서 그렘린뿔 나오는 거는 매기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손절이 두 개나 들어가니까 타격이 나은가 싶다가도 어차피 수리검 있을 것 같으면은 수비가 낫겠네. 급소 안에도 지금 수비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장만 쓰죠. 두 장만 써도 딜 엄청 나올 텐데. 선견지명 대혼란이 어떻게 적용되더라. 아, 나 팽이지. 아, 시작하다. 팽이 언제부터 안 쓰고 있었지 내가? 한 번도 안 쓴. 팽이 눈물. 교훈 없지. 선견지명 서브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격분 넣어가지고 손절 방어도 올릴까?
격분이 날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진도 한번 못 풀면은 허접되는데 선견지명이 낫지 않을까? 안녕히 주무세요. 이걸 말살검이 막네. 안돼, 손절. 수리검이 잘 해주고 있다. 이걸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있는 걸 쓰는 거죠. 그러면은 별로 필요는 없겠다. 공허색. 선견지명을 더 많이 쓰면 알수 있겠네요. 안 돼, 인공물. 바보. 아, 엄벌 쓸 걸. 수리검 생각을 못 했네. 선견지명 별도 만드는데. 이겼다. 깨시만 좀 봐라. 유물이 많아서 유물발로 민것 같다. 심장. 어, 접색. 미션 성공. 아이고, 카루소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사비. 이렇게 유용하게 쓸 줄이야. 3333점.